안녕하세요. WDFE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 강좌에서는요, 선생님이 어떤 강의를 하겠다는 목적이 아니라, 이거야. 선생님이 너희들에게 지금부터 계속 해오고 있는 또 앞으로 계속 해나가야 할 왜 수학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배우고 있는가? 너무너무 힘들어, 수학이라는 게. 그치? 응? 맞아. 수학을 앞으로 배울 학생들도 그렇고, 이미 배운 학생들도 그렇고, 수학이라고 하는 놈이 이게 우리를 이렇게 크게 괴롭힐 이유가 없다라는 게 부의사님 생각인데 너무너무 괴롭고 지나간 다음에도 다시 한번 공부하려고 했는데 이거 공부하기가 만만치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수학에 중학교 기초수학이 매우 중요한데 중학교 1, 2, 3학년 수학의 편제가 부의사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하게 꾸려져 있고 이것을 명쾌히 해결하는 지금 방안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러한 강좌를 기획하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지금 카메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죠? 봐요. 자, 중학교 때 이제 올라가면은 아직 안 변 학생들은 배울 거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고 선행학습도 마찬가지야. 그 다음에요 이미 다 배웠어.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쟤는 이거 언제 다 해? 그죠? 이걸 언제 다 해? 쭈루루. 근데요, 자 보통 중1, 중2, 중3 이 과정, 기초 수학 과정들이요 어떻게 꾸려져 있냐면은요, 봐요. 자 이러한 형태로 쭉 횡적으로 이렇게 1년 과정으로 쭉 흘러갑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 수체계 배우고 따라와봐. 방정식 배우고 또 함수 조금 배웠다가 통계도 조금 배웠다가 2학기 때 무조건 도형이죠. 도형, 그렇죠? 기초 작도 이런 것들, 그렇죠? 중2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쭉 이제 좀 더 커진 수체계를 배우고요. 그다음에요 이제 1차 연립방정식 부등식 이거보다 좀 나은 거 배운 다음에 또 1차 함수 약간 배웠다가 확률도 조금 배웠다가 또 도형 와장창 2학기 때 배운단 말이지, 그렇지? 중3 때도요 이제 무리수 제곱근과 실수 곱셈공식 인수분해 배우고요 방정식은 2차 방정식 배우고 2차 함수 배우고 이렇게 물론 이렇게 횡적으로 배우는 게 꼭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죠?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닌데 부의샘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야. 왜 굳이 공부를 했던 안 했던 아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봐요. 이제 기초 해석학 사실 함수 해석학인데요 기초 해석학으로 선생님이 강의하게 될 텐데 그치? 해석학 야 아니 이거 함수의 정의를 중1 때 배워요. 함수 어렵죠? 왜 어려운 줄 알아? 그 다음에 1년 지난 다음에 이거 배워 또 1년 지난 다음에 이거 배워 제대로 이거 공부했던 학생마저도 까먹고 맞아요? 왜요? 1년에 한 번씩 만나니까 그럴 필요가 있냐고 요렇게 묶어서 공부하자 이거죠. 그렇죠? 앞으로 선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 또 이전에 이걸 다 지나쳤어 고등학생이야 수학이 약해 선수 과목으로 들을 때 선수 과목이 구멍이 났습니다 이거 배웠어야 되는데 까먹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배우는 게 맞다는 얘기죠. 그렇죠? 어떻게 손대? 이렇게 들으면은 함수 끝나는 거야. 그래? 고등학교 와서 어려울 게 없단 말이에요. 다시 이리 와봐요. 얘도 마찬가지야. 선생님이 이제 이쪽은 쭈루룩 묶어서요 기초 대수학. 뭐하러 이렇게 배웠다가 1년 만에 다시 또 산수 연습 1년 만에 하냐고 그럴 필요 없다 얘기죠. 어떻게 해요? 예. 요렇게 수체계와 기본적인 연산, 기초 대수학 1권, 2권, 3권 이렇게 배우고 다시 또 방정식이요? 쉬워요. 4권, 5권, 6권 이렇게 배우면 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다. 소금물 농도 이런 거 소리 뭐 거리 속도 이런 거요. 여기서 배운 다음에 젠장 또 까먹어 식 세우는 것도 그쵸?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쵸? 그러니까 어떻게? 아 세로로 종적으로 얘도 마찬가지 확률 통계학 하나로 땡입니다. 알겠어요? 책 한 권이면 끝이야. 굳이 이걸 가지고 힘낼 필요가 없겠고 이건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요. 마지막 너무 중요하죠? 이거요. 예. 이거 도형. 도형 싸잡아서요 하나 둘 셋 쪼개서 도형만 싹 긁어내서 배우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미 고등학생인데 내가 함수가 약해 도형이 약해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볼 수 있는 그러한 체계의 강의를 이제 드디어 시작한다 이거죠. 그쵸? 예? 네. 강의도 완강을 할 거고 그죠? 그 다음에 교재도 180도 교재도 조만간 출간될 예정이니까 열심히 불생과 같이 선생님의 그 커리큘럼을 믿고 따라와 주길 바랍니다. 이번 홍보 동영상 강의는요 여기까지예요. 수고하셨습니다.